가지 효능과 부작용. 가지는 가지과에 속하는 부르러운 일년생 식물로 가지의 줄기는 곧고 털이 많으며 때로는 가시가 조금 덮여있고 잎은 크며 타원형으로 약간 패여있습니다. 꽃의 지름이 약 5cm로 보라색이며 열매인 가지는 달걀 모양의 큰 장과로 짙은 자주색부터 붉은색, 누런색 또는 흰색까지 아주 다양하게 맺게 됩니다. 열매를 쪄서 나물로 먹거나 전으로 부치고 가지찜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가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항산화 작용. 가지가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가지를 포함하여 블루베리, 체리, 복분자 등의 음식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암 효과. 가지의 효능이 주목받게 된 것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러한 가지의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억제율이 80%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뛰어나고 할 수 있습니다. 변비 예방. 가지는 100g 당 17kcal로 식이섬유가 많고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높은 저열량 식품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어 장질환을 예방해주고 강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주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눈 건강. 가지는 퍼플푸드에 걸맞게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의 망막세포를 구성하는 로돕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재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망막염이나 백내장 등의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인병 예방. 가지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합니다. 이것은 혈전 예방과 혈압의 정상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낮춥니다. 부작용. 가지는 찬 성질의 채소로 임산부와 평소에 몸이 찬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식이나 기침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으므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대가 약할 경우 가지 섭취로 인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기침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